24년 목련 꽃 네, 개화 시기 24년 1월 18, 19 되는 주말에서 18일인 것 같아요. 봄비가 더욱이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 오는 영상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목련꽃 꽃무늬 이는 24년 3월 17일 모습이 되겠습니다. 24년 예, 3월 27일 예, 문지의 뒷마당에 하얀 목련이 피기 직전입니다. 오늘 필 것 같아요. 지금 예, 27년 오전 7시에서 8시에 돼가는 시점인데 이렇게 목련이 사장 털이 나있고 끝부분이 봉우리가 벌어졌습니다. 목련 피기 전 비데이 예. 10시간 전입니다. 감사합니다. 피기 직전에 감사합니다. 음지의 목련꽃 피기 직전입니다. 한 1cm밖에 안 됐던 꽃봉오리가 지금 7cm상 커지고 길이쯤은 한 7cm상 커지고 두께는 한 4cm상 됩니다. 엄청 크죠. 목련꽃입니다. 목련꽃 우아하기 직전, 활짝 피기 직전. 아래쪽은 연두색, 위로 갈수록 네, 아이보리 하얀색. 엄청 크죠? 목련꽃 개화 D-1일이나 D+입니다. 감사합니다. 목련꽃 꽃 피기 전에 꽃봉오리 커진 모습입니다. 지가 한 7cm 이상 되고 두께는 한 3cm 이상 됐습니다. 커질 것 같습니다. 살짝 클 것 같아요. 아, 이쁘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7일, 23년 4월 27일 어제 하얀 목련이 핀 D+1일입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대관 시점인데 일출 해가 왼쪽에서 동해에서 떠오르고 있는 빛을 받아가지고 뭐 아침 파란 하늘에서 이렇게 지금 목련꽃이 피어 있습니다. 화사하고 복스럽고 탐스럽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미인 박명이라고 목련꽃이 너무 오래가지 못해서 생명을 다한 목련꽃 뒤로 진달래가 피고 있어요. 수명 다한 하얀 목련꽃 아래 잎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뒤로 목련은 지고 꽃잎은 떨어지고 진달래는 피고 감사합니다. 동네 네, 아파트 동네 산책하다가 생을 다한 목련꽃 뒤로 진달래가 피고 있고 바람에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련꽃 이파리가 있네요.
지금 다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목련꽃 이파리가 떨어진 겁니다. 아쉽죠? 그래도 한때 즐거움과 기쁨을 줬던 목련꽃인데 목련나무 조금 남았어요. 목련 이파리들이 다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목련 가슴 아픈